회장님과 은혜 씨 어떻게든 당신 손에서 꼭 구해오고 말 거예요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그렇게 대할 권리 같은 거 당신한테 없어요.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요. 권리? 진짜 가족? 윤정원, 니까지 깨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. 넌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라고. 난 매일 밤 네가 나타날 악몽을 꾸는데 무서워도 내가 무서워야지 네가 뭐가 무서운데. 넌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. 난 너 때문에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은 적이 없어. 난 너 때문에 매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떨면서 살았다고. 저니까 아가, 그래 그 아가 너 하나로 부족해서 이제 네 딸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알아? 딸? 너도 엄마처럼 나 속이고 있는 거지? 어? 사실은 정신 멀쩡하면서 지금 내 옆에서 쇼하고 있는 거잖아 너. 저리가. 김은혜,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. 너도 어딘가 휴대폰 숨겨놓고 네 딸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지? 네 딸 윤정원이가 너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, 야 김은혜! 윤정원, 윤정원이 김은혜 딸이었단 말이야?